마이앤TV의 틴입니다. 저는 도현입니다. 저는 소원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들과 함께 이메이지나라는 보드게임을 해보려고합니다. 이메이지나라는 것은 한국의 뜻으로 상상하다라는 뜻인데요. 그 보드게임 안에는 투명카드 모양이 되어진 투명카드가 많이 있습니다. 이 투명카드로 특정한 단어를 설명하는 보드게임입니다. 만약 차에 불이 났다 이런 스토리면은 이렇게 자동차 모양의 투명카드를 주고 불이 난 차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불이 난 걸로 카드를 교체할 수도 있고 이 어떤 그림의 필요 없는 부분은 손가락으로 가려줍니다.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에 맞는 부분이 있어요. 단어를 설명 성공한 사람은 단어 설명한 사람이 1점을 주고요. 또 맞힌 사람도 1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턴이 돌아가는 거예요. 두 턴을. 그래서 출제자 모두 다 두 번씩 출제자를 하면 게임을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럼 보드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음님 먼저 출제자 하시죠. 근데 이거 번호는 자기 마음대로 골라도 되는 거예요? 여기 출제자 카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번호가 있어요. 7번까지. 그래서 출제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 번호를 막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자는 말해준 번호대로 그 문제를, 단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럭키 쓰리 아니에요. 뭐가 과연 나을까요? 맞아요. 세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얼마나 어렵길래? 일단은 여자? 여자고요. 화장실? 여자랑 남자랑 떼어져 있으면 화장실 표시잖아요. 맞아요. 시계? 시계요? 여자 시계? 약속? 약속인가? 말해? 약속을 늦은? 출제자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엄마가 아들 혼내는 건가? 약속.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나요? 레이저. 달팽이? 막대사탕. 막대사탕 같은데? 알았다. 지갑. 다 말해드릴까요? 1분 넘었으니까. 네. 네. 그래, 헬렌킬러잖아요. 네? 눈이 멀고 옛날에 애기 때 다쳤고 옛날 이문에. 맞아요. 옛날 이문에가 시계를 가르쳤죠. 아하. 아, 그 헬렌 켈러가 그 눈이 때문에. 맞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도현님 번호 불러주시죠. 1번. 따다따따라. 자동차가 택시. 응? 택시. 아. 아이언맨이 아이언. 교통사고! 이거 아니라. 말하시면 안 되죠. 에잉? 에잉? 어떻게, 이렇게 딱 했는데. 이건가? 교통사고? 아이언맨! 아니에요. 교통사고? 로봇! 로봇 자동차! 뭔가 지금 저를 째려본 것 같은 느낌. 기분 탓인가요? 제가 호빵맨 밴드 느낌 있어요. 어제 왜 유괴! 유괴! 이 애기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차를 박았어. 횡단보도. 아, 횡단보도. 아,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어, 이 차, 아, 단어, 아저씨가 단어. 단어. 아, 뭐지? 뭐지, 뭐지? 답 말해주세요. 유배. 답 말할 게 없는데? 답 말해주세요. 아빠. 답 말해주세요. 아, 답 말해드릴까요? 네. 아유,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답입니다. 바로 로봇카폴리. 아 진짜? 로봇카폴리. 아니 로봇 자동차. 딱 맞아. 맞잖아요. 이게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밀리라고 애들 좋아하는. 로봇카폴리. 로봇카폴리 맞아요. 수민님 불러주세요. 2번. 2번. 이거 되게 어려워. 진짜 이거 로봇카폴리 더 웃겨. 좋아요. 그거 네. 좋아하죠. 마지막으로 창문 아니에요? 집. 집 창문. 말은 안 합니다. 옷. 기계 아니에요. TV 아니에요. 자동문 아니에요. 초밥 아니에요. 어 그리고 어 범블 뭐예요? 다스베이더 아니에요. 다스베이더 아니에요. 장보기 아니에요. 이거를 조용히 하셔야죠. 맞아요. 목 대고 달아나기? 목 팔고 달아나기. 아 꽁치 키터리. 치킨 아니에요. 먹고 튀기 아니에요. 난리 났는데 이거. 답답하다. 응? 청소 로봇 아니에요. 어. 청소기 아니에요. 마트 아니에요. 답 말해드릴까요? 네. 냉장고요. 네? 기계 냉장고죠. 기계고 네모나고 그 그릇을 넣을 수 있고 바나나를 넣을 수 있고 더 할 수 있고 집 안에 있잖아요. 아 와 이거 너무 어렵다. 지금까지 빵대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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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대빵. 와 저희가 문어다 문제를 한 번씩 만났는데 벌써 10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되게 빨리 가네요. 공부할 때는 그렇게 안 가지만 게임할 때는 10분이 5분처럼 느껴지고. 맞아요 진짜 빨리 가죠? 그러게. 이 게임이 원래 두 턴을 진행해야 되는데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한 턴만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누가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 같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은 제 친구들과 함께 이매진이랑 보드게임을 해보았는데요. 이 보드게임이 아주 재미있는 투명 카드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 출제 카드에 900개가 넘는 단어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보드게임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단어도 많아요. 알려라 하니하고 그리고 또 스파르타도 있어요. 스파르타. 재미있는 단어가 많아서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는 재미있는 보드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마이린집이 구독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 친구들에게 공유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